제가 엊그저께 커피님 만나고 왔거든요. 소맥 커피님 만나고 왔어요. 한적한 카페에 가가지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 불펌에 관한 이야기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근데 불펌 하면 어디죠? 불펌 하면 틱톡이죠. 틱톡 얘기를 좀 많이 했다. 너희들 그거 알아? 틱톡에서 옛날에 이벤트를 했었대요. 이벤트 영상을 올리면 이제 거기에 좋아요가 박힐 거 아니야? 좋아요가 많이 나온 만큼 돈으로 지급해주는 이벤트가 틱톡에 있었대. 그 이벤트를 했을 때 진짜 불펌하는 놈들이 진짜 미쳐 날뛰었대요. 그때 당시에 진짜 미쳐 날뛰었대. 그때 최대 피해자가 누군지 아무? 누구긴 누구야. 내가 오늘 만난 사람이지. 누구긴 누구야. 아, 나도 피해를 봤어. 저도 피해를 봤고요. 버핀님도 피해를 봤어요. 고누리 애니메이션이랑 소맥커핀 애니메이션이랑 우리가 올린 것도 아닌데 조회수가 200K 3M. 참고로 M은 100만입니다. 그러면 3M은 300만인 거예요. 유튜브에 있는 우리 애니메이션들이 강제로 수출이 돼가지고 우리가 만든 애니메이션들의 조회수가 결국 그 불펌한 새끼들 주머니로 다 기어들어간 거예요. 이거 이야기를 해주니까 여러분 소맥커핀 표정 이 표정밖에 못 보셨죠? 전 오늘 이 표정을 보고 왔습니다. 아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들 알 거 아니야. 고누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이지만 소맥커핀 같은 경우에는 온화한 타입의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 세상에 어떤 누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표정이 멀쩡하겠어. 자기 창작물 훔쳐가가지고 난도질하는데 그걸 알면 누구라도 화가 나거든요. 누가 듣던 라도 화가 난단 말이야. 그거는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우리 둘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썩 유쾌하진 않았어요. 진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애니메이션 유튜브라는 게 이런 위험에 너무 터무니없이 노출이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